예, 이제 함석헌 선생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그 시대 전체의 자리에서 고전을 읽다 그 부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이제 장자를 어떻게 읽었느냐인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장자 번역도 내고 또 장자 해설서도 썼거든요. 근데 함석헌 선생 영향이 큽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장자는 그저 단순히 시원한 문학만이 아니다. 이것이 피눈물이 결정된 저항의 문학이요. 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읽었어요. 대체로 이제 장자는 그 당시까지는 현실 도피 성향, 뭐 붕새를 타고 구만리 장천을 날아오르니 뭐 은자의 삶을 찬양하고 뭐 이런 걸로 볼 때 현실을 도피한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 뭐 이 정도로 읽혔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장자 읽기는 한 90년대까지도 뭐 보통 그런 식으로 읽었어요. 장자의 글을 현실 도피 성향을 가진 지식인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함석헌 선생이 이미 이 60, 7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시원한 문학만이 아니고 피눈물이 결정된 저항의 문학이고 삶의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볼 때 평화주의란 결코 평안에서 오는 한가한 말이 아니요. 평화가 그렇게 게으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폭력의 부르짖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그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한 투쟁이야말로 정말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폭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보고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뭐 함석헌 선생한테 빚진 겁니다. 해설을 보시죠. 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보고 비폭력의 사상으로 읽어낸 건 탁월한 견해입니다. 비폭력은 게으른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투쟁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읽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장자를 현실 도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중국 학자들 중에서도 장자를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보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고요. 아무 힘없는 실천도 못하는 그런 지식인이다. 역동적이지 못하다. 왜 그러냐? 이 장자를 보면 이제 장자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낮잠이나 자겠다. 낮잠 자는 게 어떻게 저항인가 싶겠지만 이 당시에 낮잠 자지 않는 사람은 살육과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낮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항이 될 수 있다. 낮잠 자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일. 성공하면 남을 죽이고 실패하면 자기가 죽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아무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자격이 있다. 인류에 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자격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장자를 이런 방식으로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90년대까지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읽어낸 거죠. 그 다음 이제 쭉 보시죠. 그 다음 CR의 생각은 CR의 말로 해야 한다. 이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석헌이 우리 민족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이상인데 그 인용구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상, 1963년도에 강연한 건데요. 민족의 이상이라 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말로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의 이상 이럴 때 이제 민족도 한자고 이상도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상이라면 알 것 모를 것 같은 무슨 공부라도 많이 한 사람이라야만 알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말을 써야 하는데 그런 말을 써야 아는데 높이가 있고 생각에 깊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이라야 참거리라 했고 가톨릭에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 말로 중얼거리고 프로테스탄트도
아직도 제임즈 번역이라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불교가 들어온 지 천년이나 되는데 이제야 겨우 우리말로 옮긴 것이 나오려 하고, 철학자들은 몇 사람만이 아는 학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낡아빠진 씨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사람을 읍신여기던 봉건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족은 씨알이 제 스스로 스스로 제 생각을 하는 데서 시작입니다. 씨알의 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이 뭐냐? 이상이 뭐야요? 세워내놓은 뜻이지. 그러니까 이상을 세워내놓은 뜻, 이렇게 풀이한 거죠. 알기 어려운 남의 말 혹은 옛날 말로 해서 젊은이들을 맴돌이질 시켜놓고 지식을 비싸게 팔아먹고 힘을 몽땅 쥐고 해먹으려는 생각에서 하니 어려운 말을 일부러 하지. 그렇지 않은다면야 우리말론들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이제 함석헌 선생 강연 특징이래요. 반말하다가 존댓말하다가 반드시 우리말로 해야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려 애쓰는 데서 남의 것을 참으로 알고 속에서 내 것이 자라고 밝아집니다. 제 나라 이름조차도 제 걸로 모르는 이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결례예요? 결례 없으니 나라 없고 그럴도 그럴이 없고 살림이 보잘것없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예, 그리고 뭐 함석헌의 역사관이 보이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 인용구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을 중국놈에게 눌려 있어도 중국놈 못 됐고, 몽고에 잡혀가고 만주에 끌려가 가정욕을 보면서도 몽고는 만주놈이 못 됐으며, 일본한테 악착같이 잡혀 있으면서도 일본놈이 못 됐고, 이게 못 됐다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400년 눌려도 중국 안 됐고, 몽고 잡혀가고 만주 잡혀가고 해도 우린 먼저 망고 안 됐고, 일본한테 그렇게 잡혀도 일본 안 됐다. 삼국시대에 당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업어오면서 미친 듯 싸우면서도 말은 한 말, 사람은 한 사람으로 종시 남았으며, 종시 처음부터 끝까지 남았으며, 끝내 남았으며, 공자님을 섬기고 석가님을 받들어서 당군이고 한배고 거의 다 잊은 듯 하면서도 그래도 제 말, 제 생각, 제 버릇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니고 온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말성 아닙니까? 이때 말성도 좋은 뜻으로 쓴 겁니다. 그거야말로 물에서도 아니 녹았고 풀에도 아니 탔고 칼로 찍어도 아니 끊어졌고 망치로 때려서도 아니 바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관을 순환의 역사로 파악하고, 어찌 보면 오욕의 역사이지만 결국 그 역사를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하는 거죠. 예, 마지막 문단 보시죠. 현대 한국 철학은 대체로 서양 철학을 수용하고 서양 철학을 한국에 소개하는 강단 철학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나본 세 인물이 대표죠. 반면 유영모, 함석헌 같은 사상가들은 강단 철학으로 수용이 안 되고 사상가로 폭넓게 다루어야 하는 독창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유영모, 함석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우리말에 대한 애착, 애착을 넘어선 열정 같은 것들이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순환의 역사를 미래의 희망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평화의 시대, 정의의 시대가 펼쳐지면 우리 역사말로 자랑스럽게 세계사에 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동적이며 통렬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 나설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더 길게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함석헌, 저 유영모 두 분 이야기 마무리를 하고 급히 장일순 선생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저 함석헌 선생은 지금 대전 현충원 국립묘지에 계시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6월 6일 날 또 대전 현충원 가거든요. 가서 묘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설립자께서도 거기 같은 곳에, 지금 이제 방금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저 다 계시더라고요. 그때 함께 어울렸던 분들이 함석헌 선생, 뭐 송두용 선생, 뭐 저 유다영 선생, 뭐 이런 분들이 거기 애국지사 묘역에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무의당 장일순 선생입니다. 1928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무위당이라는 말은 이제 노자에서 따온 거죠. 무위. 무위 자연의 무위죠. 또 뭐 일속자 이렇게. 속이 이제 곡식 속, 조속, 좁쌀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좁쌀 한알 뭐 이런 뜻이고, 스스로 또 이제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조 한알, 조 한알이다. 나는 조 한알이다. 그래서 제가 붙인 명칭이 좁쌀 철학이다. 요 일속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화음 철학이죠. 동학이기도 하고요. 여러 인물들과 겹쳐요. 어떤 경우는 보면 퇴계 유황 선생 같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 의상 철학, 의상의 화음 철학인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저 그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데 가서 독재자에게 무릎 꿇으라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 소리 하냐 그러고 기함을 하고 했는데, 화쟁 철학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도둑놈하고 잘 지내야 된다. 도둑놈하고. 도둑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워낙 유명한 일화라서 어떤 저 원주역에서 어떤 저 아주머니가 할머니인가 아주머니인가 하여튼 혼수돈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바로 동동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딱하게 여기서 그럼 저 무의당 선생 한번 찾아가 보라고 혹시 뭐 이러면서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고 말죠. 뭐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도와주질 못해요 직접.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그 원주역에 가서 대합실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누구 기다리세요? 이러니까 아니 글쎄 말이야 누가 말이야 혼수돈을 소매치기 당했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해서 그 소매치기 귀에 들어간 거예요. 소매치기가 나타나요. 제가 소매치기 했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돈은 어떻게 해서 저 몇만 원 쓰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보태 갖고 돌려주는 게 어때? 그 돌려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 갖고 내가 자네 영업 방해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또 저기 원주에서 합기도 도장하는 분이 있었는데 합기도가 뭐 인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합기도 도장을 냈는데 관원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럼 장일순 선생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 가서 선생님 제가 저 합기도 도장을 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래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또 합기도 도장에 가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니까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글쎄 여기 아무도 안 온대지 뭐야?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저라도 와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합기도 이렇게 저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먹게 살게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걸 뺏어다가 뭐 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야 우리끼리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 없이 돕는다. 없이 계신 하나님 뭐 그렇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일화들이 또 워낙 많고 해서요. 게다가 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 바람에 제자들이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10주기 됐을 때 이제 아니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때 저한테도 또 상의를 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생님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으로 원래 제자는 선생님 말 안 듣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해서 조촐하게나마 이제 뭐 기념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돈은 일부러 안 받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그 받으면 이제 간섭할까봐 염려가 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장일순 선생은 서화가로 유명하죠. 서화도 이제 뭐 정통적인 서화 계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의인난이라 그래서요. 그
이 난초가 있는데, 이건 엉터리고요, 이 그림은요. 여기 이제 뭐 난초가 있으면, 여기 난초가 꼭 사람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 예. 사람인 것 같은 난초 그림. 이건 엉터리고요. 눈버릇입니다. 예. 저 소아이 그 세계를, 개척했습니다. 완전히 독창적인 서화 세계를 개척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결론. 서필호생이에요. 그건 제가 저 원고에 넣어놨죠. 서. 글씨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 서화전을 여러 차례 열 정도로 명망 있는 서화가인데, 이분은 이제 저 원주 그 시장에서 저 글씨를 본 거예요. 군고구마 팝니다를. 군고구마 팝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군고구마 팝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상인이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드럼통에 갖다 놓고 이렇게 구워서 팔잖아요. 그걸 한참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가, 선생님 군고구마 드시고 싶으세요? 사드릴까요? 왜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글씨를 보라고, 글씨. 저게 진짜 글씨야. 내 글씨는 장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글씨라는 거예요. 왜? 이 글이 삶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저런 글씨야말로 진짜 글씨다. 그러니까 안목 자체가 다르죠.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 초등학생이 쓴 글씨 중에 대장부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는, 아, 이 대단한 글씨라고 해서, 물론 이런 허접한 글씨가 아니고, 예, 그 저도 이제 그 글씨를 봤는데, 아, 그, 저, 초등학생이 쓴 글씨인데 그 기상이 보여요. 대장부의 기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글씨 써주고 이제 바꾸자 그래갖고 그 글씨를 칭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뭐 글씨를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예, 다릅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을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서 아직도 찾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문단부터 보시죠. 장일순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좁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좁쌀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게 저 의상의 화음 철학에 나오던 얘기잖아요. 일미 진중 함 시방. 신은 티클이죠. 하찮은 티클 하나. 하찮은 티클 하나의 함 시방. 시방, 온 우주가, 불교의 그 우주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함. 머금고 있다. 그 내용과 같고, 밥 한 그릇에 모든 자연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거 동학이고요. 이런 사유가 하나가 곧 전체라는 화음 불교의 세계관과 일치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와 맞먹는다. 그러니까 맹자죠, 이게.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천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맹자입니다. 그 이제 어떤 뭐 특징이 또 저런 거예요. 어떤 상대가 어떤 특별히 명망이 있거나 뭐 유명하거나 뭐 민주화 운동을 잘했거나 뭐 대시인이거나 뭐 상관없이 대합니다. 똑같이 대해요. 이게 참 그, 저도 그 참 본받고 싶더라고요.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 사람은 다 똑같이 대는 거예요. 특별한 인사라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원주에 그 1군 사령관이 그 원주에 있죠. 1군 사령부가 원주죠. 이쪽이 이제 3군 사령부. 3군 사령관이 그 새해 인사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가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반말로 해도 되지. 그때부터 이제 반말. 별 4개짜리 초면에 반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소매치기 만나면 이제 낮추고 뭐 이러니까, 예, 우리 저
원래 강자에겐 굽히고 약자에겐 과시하고 해야 이게 손자병법이거든요.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겁니다. 강자에게는 낮추고 약자에게는 군림하고 해야 이게 손자병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손자병법을 안 읽었나 이분이 했는데 손자병법을 읽었더라고요. 읽었는데도 다르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아까 저 이사장님도 뭐 저 말씀하신 유정 뭐 함석헌 뭐 이 다 김교수 다 괴짜 괴짜라고 그랬는데 이분도 참 괴짜인 거죠.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뭐 저술 활동도 별로 없고 대부분 강연이에요. 그리고 쭉쭉 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라는 곳이 그 한국의 그 민주화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적 공간이죠. 원주 선언부터 시작해서 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그때 일어났지만 이후에 인권 운동, 그리고 농민 운동, 협동조합 운동, 환경 운동까지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시작되는데, 와, 이건 정말 대단하죠. 환경 운동, 이런 건, 지금 보면 그게, 야, 정말 성견 지명이다. 그래서 성견 지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저는 이제 이 말로는 부족해서 선행지명이다. 이거야말로. 먼저 실천한 그런 명철함이 보인다. 그 마지막 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그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이런 일련의 민주화 운동을 조사해 보면 늘 장일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일어날 때는요. 특이한 게 이제 나서서 대중을 선동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느 쪽도 아닌 것처럼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거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인파출명 접합이라고 평소에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돼지 젖자입니다. 접합이 인파출명. 왜 글자가? 네.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 그 살찌면 이제 잡아먹히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사람은 출명, 이름이 나는 것을 파. 두려워해야 한다. 이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잡혀 죽는 게 아니라 그 명예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네. 명예의 욕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그 유명해진 사람들이 이걸 명심해야 돼요. 네. 한순간이 가잖아요, 주로. 한순간에. 유명해지면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헛소리를 하게 되고. 보통은 헛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 사람들이 헛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듣지 않으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이 헛소리를 하면 그거 받아줬거든요. 난리가 나죠. 예. 이게 조심해. 출명. 그 해설은 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뭐 나가 싸워라 이런 게 없어요. 늘 하는 얘기가 야 박수개라. 박수개. 재능이 뛰어난 인물을 만나면 특히 더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 예, 박수개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악인으로 보이는 자에게 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라. 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때 뭐 제자들이 등지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화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본다면. 장일순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놀라운 데가 있다. 인간 자체를 깊이 통찰하는 눈이 없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먼저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아니면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일순은 사람을 일단 먼저 보고 가치를 그 아래 둬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소매치기도 설득되는 거죠. 저런 식이에요. 그 도둑이 왜 도둑이냐면 계속 도둑이라고 욕하니까 도둑으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나
나쁜 놈이라고 계속 욕하니까 나쁜 놈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착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착해진다네요. 그러니까 도둑과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먼저 도둑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똥통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밖에서 야 나와 그 왜 똥통에 있어 이래서는 안 되고 내가 똥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똥 더럽다고 피해서는 안 되고 내가 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야 우리 여긴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되지. 밖에서 계속 더러운 놈 뭐 못된 놈 이래 가지고는 절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게 도둑을 이런 식으로 사유하는 게 어떤 다른 철학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인간 이야기는 뭐 유명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만나서 그 이제 원주에서 강연을 하거나 이러면 뭐 저 고등학생들도 만나고 대학생들도 만나고 뭐 한살림 운동을 또 했으니까 한살림 회원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직업은 불분명할수록 좋다. 어느 시기에는 화전이나 파먹으면 푹 썩는 게 좋다. 뭐 이러니까 요즘 뭐 이 대학생들은 뭐 이런 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또 보시면요. 원주 시내에서 밥집을 하는 이영순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제가 철학사에서 밥집 하는 분 저 이야기를 인용하긴 처음일 겁니다. 그 장일순 선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말과 행동이 같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분을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죠. 뭐 쭉 가볍게 보겠습니다. 워낙 많았어요. 1928년 10월 16일에 원주시 평원동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장복흥, 그리고 어머니가 김복희,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할아버지 장경호에게 한학과 글씨를 배웠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화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사실 평생 그 사람과 생명을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영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속자라는 호칭 한번 보시죠. 장일순은 훗날 자신의 호를 일속자라 했는데 일속은 곡식 한알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서 조 한알 이렇게 얘기했고요. 좁쌀 한알에 온 세상이 다 있다. 이게 이제 화음불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미진중 함시방 이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서화가이기도 한데 어린 시절에 이제 할아버지의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친했던 이제 차강 박기정 선생이라고 계신데, 이분에게 서화를 배웁니다. 난초 그림을 즐겼는데, 이제 스승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에 서울로 가서 유학해서, 사실 뭐 그때는 시골에서 서울 온다 그러면 유학했다 그랬거든요. 저도 유학했다 그랬어요. 저도 시골에서 서울로 왔을 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왔는데, 그때 뭐 다들 유학했다. 근데 이제 그때, 배재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성공업전문학교에 입학했는데, 이게 이제 뭐 서울공대 전신이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국대안, 이른바 이제 국립서울대 설립안 반대 투쟁에 참여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군 대위인가를 총장으로 삼는 그런 식의 그 국립대학 설립안이었어요. 무슨 국립대학인데 미군이 무슨 그것도 무슨 대위인가 뭐 아마 중령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 거죠. 그리고 제적당해요. 그다음에 쭉 보시죠. 그 제적당한 후에 이듬해 1946년에 서울대 미학과에 다시 입학했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원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를 떠난 적이 없고 1956년부터 평생 이제 원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의 대성학원을 설립하고 이사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가지고 대성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납니다. 이때도 이제 저기 제자들을 붙잡아 가니까 제자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럼 너는 이사장에서 내려와라. 이래서 이사장에서 물러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궁고구마 장수의 큰 기술.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화입니다. 궁고구마라는 글씨를 보고 이제 저 절박함에 비하면 내 글씨는 장난이다. 못 미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노자를 인용해서 백교 백성이 불여 일졸이라. 100가지 재주와 100가지 성공이 일졸, 한 가지 졸렬함만 못하다. 이 졸렬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삶에서 우러나온 거다. 뭐 노자의 대교 약졸 나오거든요. 가장 대교, 가장 뛰어난 것은 마치, 가장 뛰어난 기술은 마치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 졸렬한 것처럼 보인다. 그 추사 김정희 글씨 보면 그렇잖아요. 판정 같은 글씨 보면 뭐 어린애가 쓴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이제 뭐 제가 그 따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도둑 이야기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서필호생의 그 서화 작품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건 한번 읽어보죠. 도둑을 만나면 도둑이 돼서 이야기를 나눠야 해. 도둑은 절대 새님 말을 안 듣는다. 뭐냐 하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도둑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말문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때 도둑질을 하려면 없는 사람 것 한두 푼 훔치려 하지 말고 있는 사람 것 털고 그것도 없는 사람과 나눠 쓰면 좋지 않겠어? 이러면 알아듣는다. 도둑질 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처님은 44개의 얼굴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야기가 통하고 이야기가 통할 때 비로소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통한다니. 여기서 뭐 저는 이제 이게 마치 장자가 얘기한 여물도마. 대상과 일체가 된다. 이거죠. 대상과 일체가 되려면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똥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상대가 도둑이다 이러면 도둑놈이라고 욕만 하니까 그 사람에게 도둑은 끝내 도둑으로만 남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생처럼 도둑을 대하면 그 사람은 도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소매치기를 쓸 때 계속 돈 돌려주게 한 것도 그래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 글을 한 편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추천사인데요. 제가 제목을 삶으로 그린 그림 이렇게 그 붙여놨죠. 근데 이건 이제 그 지난해에 요 장일순 선생 서화집을 그 서화집에서 이제 그 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담아서 이 글씨를 써줘요.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걸 따로 모아서 서화집을 냈는데 그게 무위보감이라는 책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인가? 휙휙 지나가서. 무위보감이란 서화집이고 또 그 서화가 만들어진 그 저 이야기까지 왜 그 사람에게 이런 글을 주었는지 그 이야기 그 이제 그 글을 받은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도 같이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집을 이제 그 사단법인 무위당 사람들이 냈는데 그때 이 추천사를 저보고 써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거절했죠. 제가 어떻게 그걸 씁니까? 이랬는데 또 기어코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절하지 못하고 썼던 글입니다. 한번 끝을 읽어보시죠. 일생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의 한 가옥에는 25살의 청년 장일순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제 짐 싸고 있었던 거예요. 막 원주를 떠날 참이었다. 서울대 미학과 복학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갈 채비를 하던 그는 문득 자신이 서울에 머물며 공부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면 원주에서 6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데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그것은 고뇌가 아니었다. 당시 원주에는 전쟁과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는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싸던 짐을 다시 풀었다. 원주에서 공부자라고 똑똑한 수재 장일순으로 불리며 이렇게 불렸어요. 장일순이. 그래서 이제 이 저 후배 제자들이 어쩌다가 그 기차를 탔는데 장일순하고 같이 앉게 되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대요. 내가 이 형하고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간다고. 그럼 이제 서울대 가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 바란 건데 출세하고요. 그랬을 테니까 그 가족과 이웃의 기대를 한 몸에 봤던 청년이었다. 그랬던 만큼 서울대 복학을 포기한 그의 선택을 가족들이 반대해서는 자명한 일일 테다. 다 반대하죠. 왜?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부모님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낸 다음 같은 해 성육고등공민학교 교사로 들어가 월급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성학원을 만들게 되니까 이사장은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장일순 선생이 이사장이 된 거죠. 평생에 걸친 장일순의 나눔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뭐 가지고 나눈 게 아닌 거죠. 일찍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국립서울대 총장으로 대령이 부임하는 설립반에 반대하여 투쟁했던 그는 이후 중립파 평화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때 중립파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이러면 이제 적을 인정한 것이다 이래서 빨갱이다 이래서 이제 투옥됩니다.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60년대에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동조합 운동을 또 처음으로 펼칩니다. 지금은 뭐 많지만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돼서 왜냐면 이제 전부 여기 가서 숨었으니까요. 누구누구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압을 받기도 했으며 70년대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펼치며 지금 보면 그때 했던 얘기 지금 다 맞잖아요. 한살림을 창립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저는 봉산동의 이 일이야말로 선생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서울대 복학을 앞두고 지금 싸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여 교육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았다. 이랬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먼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있던 시절이었기에 이때 전부 이제 부국강병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선생의 이 일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들리는 것이다. 오병이 이제 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갖고 뭐 수백 명, 수천 명, 백부장, 천부장이 먹었다. 백 명, 천 명이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이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참다운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이게 아니라 그 아니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역전에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고 학기도 도장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선생의 나눔은 처음에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그 학생 가르치고요. 다음에는 독재 정권에 억압하는 민중에게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의 신음하는 생명에 이르렀다. 환경운동 생명운동 펼치면서요. 그러니 선생의 사랑은 가히 산악에 미쳤다 할 것이다. 산과 골짜기고요. 선생의 소화세계는 서필어생 네 글자에 압축되어 있다. 글씨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삶에서 나와야 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술은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림이나 글씨에 앞서 삶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예술관이었다. 그 때문에 선생은 군고구마 장수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글씨를 최고로 치면서 그의 견주면 자신의 작품은 고작 붓장난이라고 낮추는가 하면 초등학생의 글씨에서 한 점 티없는 순수를 발견하고 자신의 작품과 바꾸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기도 했다. 선생의 작품 또한 모두 삶에서 나온 것으로 작품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나 잘 아는 영웅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름 없는 민중들이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온 생명들이다. 그 때문에 선생의 작품에는 부처와 도둑이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고 성자와 죄인이 서로 어울리며
산과 강이 함께 달리거나 해와 달이 번갈아 뜨기도 한다. 선생에게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가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고 가난한 자의 삶이 숭고한 삶으로 인정받았으며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 비영희 선생이 선생의 영전에 바친 그레스처럼 선생은 그렇게 먹과 배루와 화선지를 벗삼아 한낱 이름 없는 선비로 생을 마쳤지만 언제나 실천이 먼저였고 그림은 나중이었으니 선생의 작품은 붓이 아니라 삶으로 그린 그림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제목을 이렇게 삶으로 그린 그림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뭐 다른 이야기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긴 삶과 사유를 오늘 뭐 이렇게 불과 30분으로 압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하겠고요. 어쨌든 14주 강의 35분을 다 소개하지도 못했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게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국 철학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립니다.